자리에 앉으셔서 함께 말씀 보겠습니다. 같이 보실 말씀은 갈라디아서 5장입니다. 신약성경 갈라디아서 5장입니다. 신약성경 308쪽에 있습니다. 신약성경 308쪽 갈라디아서 5장 13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 갈라디아서 5장 13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308쪽 갈라디아서 5장 13절에서 15절 합독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길을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온 율법은 내 이웃을 사랑하기를 내 자신같이 하라 하신 한 말씀에서 이루어졌나니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아멘. 오늘도 주님의 보좌 앞으로 나오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옆 사람에게 반갑게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영국의 유명한 사전 출판사가 있는데요. 콜린스라는 출판사입니다. 이 출판사는 전통 있는 그 사전들을 출판하는 것 외에도 매해 연말이 되어지면 그 해에 유명한 단어들을 정리하여서 보도를 합니다. 이 콜린스 회사에서 선정했던 단어 중에 2012년에 강남 스타일이 올해의 단어로 또 선정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매 달마다 중요한 단어들을 12개를 선정해서 연말에 보도를 하는데요. 올해도 변함없이 올해의 단어를 선정을 했습니다. 그 중에 몇 가지 또 우리가 주목해 볼 만한 단어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1등이 어떤 단어이냐면 바로 가짜 뉴스라는 단어입니다. 가짜 뉴스는 아시겠죠? 뉴스인데 가짜예요. 그래서 진짜처럼 포장해서 사람들에게 현혹시켰던 뭐 그런 뉴스들입니다. 특히 이제 미국 대선과 맞물려서 가짜 뉴스가 굉장히 많았고요. 또 우리나라도 또 정권이 바뀌면서 가짜 뉴스들이 엄청 많았습니다. 또 한국 사회의 이슬람에 대하여 또 동성애에 대해서 서로 찬반을 논하며 확인되지 아니한 가짜 뉴스들이 많이 또 회자되었고 또 각 지지자들마다 그것을 이제 진짜로 믿는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이것이 이제 1위였고요. 2위가 유니콘이라는 단어였고 3위를 보여드리겠습니다. 3위는 에코챔버라는 단어입니다. 처음 들어보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에코라는 뜻은 이제 메아리라는 뜻이고요. 챔버는 이제 방이라는 뜻입니다. 지금 사진에 보면은 사람들이 머리에 시험관 같은 걸 쓰고 핸드폰을 열심히 만지고 있습니다. 에코챔버는 원래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그 단어이긴 한데 여기서 이야기하는 것은 바로 저 스마트폰과 또 인터넷 등과 관련된 단어입니다. 예, 안 보여주셔도 되고요. 예, 없애주십시오. 자꾸 움직여가지고. 예. 예. 우리가 그 메아리가 치는 방에 들어가면 내가 한 이야기가 계속 메아리가 돼서 내 귀에 계속 반복적으로 들리게 됩니다. 그래서 똑같은 얘기를 반복해서 듣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요즘 사용하고 있는 스마트 기기들이 인공지능이 탑재되어 있어서 내가 관심 있는 분야, 내가 좋아하는 물건, 음악, 좋아하는 음식, 자주 가는 곳 이런 것들을 다 데이터화 되어 있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아들을 위해서 옷을 하나 샀습니다. 그래서 몇 군데 검색을 하고 또 한 쇼핑몰을 통해서 이것을 구입을 했습니다. 그 다음부터 제가 어느 사이트에 들어가게 되면 신기한 게 제 아들을 위해 샀던 그 옷과 관련된 광고들이 다 뜨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검색한 게 다 데이터화 돼 있어서 제 이름으로 로그인만 되면 제가 관심 있는 그 옷이 내 관심 사항인 줄 알고 계속 뜨는 거죠. 없애도 계속 떠올라요. 또 그 외에도 뉴스를 보게 되면 제가 좋아하는 뉴스들이 있겠죠. 그래서 인공지능이 제가 좋아하는 뉴스를 다 선별해서 다 올려줍니다. 그 유튜브라는 곳은 자유롭게 동영상을 볼 수 있는 곳인데 이건 역시 제가 자주 보는 종류의 영상들이 있죠. 그럼 얘가 또 인공지능을 발휘해서 제가 좋아하는 분야를 다 정리해가지고 이걸 다 서비스해줍니다. 그러면 저는 그 만약에 한 달을 혹은 1년을 살게 되면 제가 주로 보는 뉴스나 음악이나 영상들은 계속 제가 좋아하는 것만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좋아하는 걸 계속 반복해서 듣다 보니까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다른 분야에 대해서 모르게 되는 거죠. 그리고 내가 알고 있는 것만 진짜인 것처럼 갇혀버리는, 마치 이 메아리 방에 갇혀버리는 것 같은 현상이 일어납니다. 지금 우리 성도님들도 그런 상황에 많이 놓여 있으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오늘 이 두 가지의 단어를 말씀드렸는데 이 가짜 뉴스 역시 이와 매우 유사합니다. 작년 이맘때인데요, 작년 12월 3일 날 미국 워싱턴에서 한 피자 가게에 젊은 28살의 청년이 들어가서 총을 난사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왜 이 피자 가게에서 총을 난사를 하였냐면, 그때가 이제 그 클린턴과 트럼프, 감사합니다. 이렇게 예, 설교를 도와주셔야 돼요. 예, 트럼프하고 열띤 대선 경쟁을 하고 있었는데 9일 전이었어요. 그때 그 이 총을 쐈던 사람은 이 힐러리에 대한 반대의 마음을 갖고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힐러리하고 연관 검색어로 뭐가 떠올랐냐면 피자가 떠올랐습니다. 피자를 좋아하나 봐요. 피자가 떠올랐는데 어떤 한 사람이 가짜 뉴스를 만든 거예요. 이 피자 가게 지하실에서 아동 성매매를 하고 있고 이 힐러리가 여기과 관련돼 있다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삽시간에 힐러리의 반대편에 있는 사람들이 이게 그 SNS를 통해서 확 퍼졌습니다. 그것이 이제 트럼프의 또 선거단에 있었던 공신력 있는 사람에 의해서 또 이게 트위터 되어지고 페이스북에 이게 되어지고 우리와 같은 카톡 같은 거에 메신저로 막 전달되어지고 해서 이게 뭐 걷잡을 수 없을 정도로 막 퍼져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이 매장은 그것도 모르면서 계속 전화로 협박을 받은 거예요. 계속 피자를 팔면 폭파해버리겠다. 뭐 그랬는데 이 젊은이 26살짜리 에드 월치라는 사람이 직접 이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해서 가서 한 거예요. 근데 그 지하실에 아무것도 없었어요. 잡히면서 하는 얘기가 뭐였냐면 나는 이 기사가 거짓이라고 한 번도 생각한 적이 없다는 거예요. 이왜 이런 일이 벌어졌냐면 우리 나이 드신 분들은 활용을 많이 안 하겠지만 SNS, 뭐 트위터, 페이스북 이런 것은 친구들이 있는데 이 친구들이 다 비슷한 자기의 성향의 사람들, 또 자기와 그또 의식이 비슷한 사람들, 같은 편에 있는 사람들끼리만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양한 생각이나 다른 생각을 하는 사람들에 대한 의견을 전혀 들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인공지능이 편리하게 사람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결과적으로 그것이 사람들을 제한시켜버리고 생각을 위축시키고 그리고 편협하게 만드는 아주 그 이게 안 좋은 상황으로 이 사회를 만들어가고 있는 하나의 증거입니다.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냐면 내년도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불편한 삶, 자유로운 영혼입니다. 이것은 내년도 주제입니다. 그러니까 내년은 이제 죽은 거죠. 예, 이제 불편해져야 되는 거죠. 예, 사람들은요, 불편한 걸 싫어합니다. 그리고 불편한 걸 개선화해서 이제 편안해지고 싶은 욕구가 있습니다. 근데 사람들 속에는 어떤 마음이냐면, 불편한 건 부자연스러운 거, 부자유한 거고, 편안한 게 자유한 거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불편한 상황에 대해서 진짜 자유로운 것은, 이 불편한 상황을 벗어나거나 혹은 편리하게 만드는 것보다 이 불편함을 뛰어넘을 수 있는 능력이 있을 때에 진정한 자유함을 누리게 되는 것이죠. 이 사회에 편리함을 추구하다가 그것이 우리에게 오히려 역습이 되어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편리함을 추구하다가 우리에게 오히려 불편함이 되어버린 거죠. 우리 성도님들이 갖고 있는 스마트폰이나 핸드폰 같은 경우에 예전에는 보통 한 20개, 30개씩 전화번호를 외우고 있었는데 이 핸드폰 때문에 우리의 암기력은 완전히 초기화 돼버렸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정말 몇 개의 핸드폰 번호를 알고 계신가요? 예. 저는 교회 전화번호, 우리 아내 번호, 제 번호 세 개밖에 모릅니다. 농담 같지만 진짜입니다. 엄마 전화번호도 모르고, 남동생도 모르고, 심지어 우리 아들 전화번호도 모르고, 더 놀라운 건 저희 집 전화번호도 못 외웁니다. 예. 그러니까 그 외워야 될 필요성을 못 느끼니까 이거 안 외워버리는 거예요. 그 외에도 우리가 갖고 있는 이 많은 문명들, 문명의 기기들, 그리고 편리한 일회용 용품들, 이것이 엄청난 삶의 부작용들로 나타난 걸 이미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편리함을 추구하는 삶이 꼭 좋은 것만은 아닙니다. 성경에 이와 관련된 아주 유명한 이야기가 하나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갔습니다. 이곳에는 가나안의 일곱 족속들이 이미 자리를 잡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 이들을 다 몰아내도록 하였습니다. 그 이 열두 지파의 연합군이 일곱 지파들을 다 몰아내면서 각각의 땅들을 다 눈으로 보았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이 열두 지파의 지도자들에게 이야기했습니다. 너희들이 보았던 땅 중에 마음에 드는 게 있으면 가지고 와봐라, 그 땅을. 그리고 하나님께 물어보자. 그래서 하나님께 제비뽑기를 해서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그 땅을 받고, 허락하지 않으면 다른 땅을 받고, 뭐 이런 과정이 있었습니다. 당시 최고의 이제 힘을 갖고 있었던 곳은 지파는 에브라임 지파였습니다. 그래서 에브라임 지파가 이스라엘 땅에서 가장 곡창지대인 이 이스라엘 평야 지역을 차지했습니다. 그 두 번째로 힘이 좋았던 곳이 이제 므낫세 지파였는데 다 요셉의 아들들이었어요. 또 그 옆에 있는 이스라엘 평야와 요단강 쪽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평야의 한 구덩이를 또 한 지파가 차지했는데 그 지파가 단지파라는 곳입니다. 사진 그림으로 보여드릴게요. 이제 지중해 끝부분에 있는 분홍색이 이제 단지파입니다. 이 땅은 굉장히 비옥합니다. 근데 이 비옥한 것은 이스라엘 사람만 좋아하는 게 아니고 다른 나라 사람들도 좋아하겠죠. 바로 이제 블레셋이라는 나라와 국경을 맞이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블레셋과 전쟁을 해야만 그 땅을 차지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 블레셋은 성경에서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지금도 여전히 그 존재하고 있는 나라예요. 팔레스타인이라고. 블레셋을 영어로 읽으면 팔레스타인이 되는 겁니다. 벌써 이제 3000년 전부터 전쟁하던 그 국가가 지금도 여전히 전쟁하고 있다는 것은 참으로 신기하고, 어떻게 보면 성경이 하나님 안에서 이 역사 가운데 실제하고 있음의 증거가 저 팔레스타인과 이스라엘이 아닐까 생각도 해봅니다. 근데 이 단지파가 당시 철기 문명을 갖고 있었던 블레셋을 몰아내는 것, 전쟁하는 것 자체가 불편한 거예요. 그래서 이 불편함을 해결하는 방편으로 무엇을 선택했냐면 그들이 좀 더 편안한 땅을 고르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땅은 절대 버리거나 옮겨서는 안 되는데 이 옮기고 버리고 옮기는 일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힘 있는 정탐꾼들을 시켜서 가나안 땅에 남아있는 곳 중에 적당하게 이 정복하고 또 거주할 만한 곳을 찾게끔 했습니다. 그래서 갈릴리 맨 꼭대기에 있는 라이스라는 곳으로 찾아갑니다. 그래서 그곳을 보니까 싸울만 한 거예요. 그리고 그곳은 또 그 고산지대였기 때문에 또 넉넉한 또 풀과 목초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기를 차지해야겠다라는 생각으로 그쪽으로 옮기게 되죠. 한 번 더 눌러주시면 그냥 누르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저 위에 꼭대기에 분홍색 있는 곳이 라이스라는 곳인데요. 다음 성경 구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단자손이 미가가 만든 것과 그 제사장을 취하여 라이스에 이르러 한가하고 걱정 없이 사는 백성을 만나 칼날로 그들을 치며 그 성읍을 불사르되 이스라엘에게서 태어난 그들의 조상 단의 이름을 따라 그 성읍을 단이라 하니라. 그 성읍의 본 이름은 라이스였더라. 그곳에 있는 사람들은 한가하고 걱정이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뭐 우리나라처럼 그 아주 선량한 사람들이 아니었을까 생각이 듭니다. 다른 나라를 한 번도 쳐들어가 보지 않은 정말 착한 사람들이었는데 이 단지파가 블레셋과 불편한 관계가 싫어서, 불편한 삶이 싫어서 편안한 곳을 찾아 그 라이스에 가서 그들을 짓밟고 그 땅을 차지하고 불태워버리고 자신들의 땅으로 만들어버렸죠. 근데 놀라운 것은 단지파가 성경에 나오는 곳이 이게 마지막입니다. 그 이후로 단지파는 사라져버립니다. 그들은 불편함을 이기지 못하고 편리함을 추구하다 완전히 사라져버리는 나라가 되어버린 것이죠. 성경은 우리에게 가시밭길 혹은 십자가의 길, 좁은 길을 선택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저는 성경을 볼 때마다 참으로 놀랍습니다. 요즘처럼 편리한 것을 추구하는 이때에 좁은 길, 가시밭길은 우리가 너무나 어색하고 미련해 보이는 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가시밭길, 좁은 길, 불편한 길이 오히려 우리를 더 풍요롭게 하고 더 자유롭게 하고 우리의 삶이 더 안정적으로 편안하게 살 수 있는 방편임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미 성도님들 잘 알고 있는 성경을 같이 읽어볼게요. 잠언 6장 10절 11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좀더 자자, 좀더 졸자, 손을 모으고 좀더 누워있자 하면
내 빈궁이 강도같이 오며 내 곤핍이 군사같이 이르리라. 이건 게으름에 대한 이야기인과 동시에 편리함을 추구하는 우리의 본성, 편안함을 추구하는 우리의 본성과 역행하도록 하는 하나님의 귀한 진리이기도 합니다. 제가 성경 이야기를 하였지만 그 이야기를 구제하지 않더라도 우리 성대의 삶 가운데 편리함을 추구하다가 우리의 삶에 역습을 맞은 것들은 많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우리의 교통수단입니다. 자동차 외에 많은 교통수단들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계단을 이용하지 않고 에스컬레이터나 엘리베이터를 이용하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에게 운동량이 굉장히 줄어들게 되었습니다. 이 적은 운동량으로 인해서 사람들은 많이 질병에 걸리게 되고 특히 한국의 많은 사람들이 비만으로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그 평균 연령들이 다 높아진 걸 알고 계시잖아요. 우리나라도 이제 80을 넘어서 뭐 100살까지도 산다고 이야기하는데 사람들이 왜 이렇게 오래 사는가에 대한 연구를 하면요, 많은 분들은 보통 의학이 발달해서 오래 산다고 생각하시겠지만 의학이 발달한 것도 도움은 있지만 그건 중요한 요인이 아니에요. 사람들이 오래 살게 된 이유는 뭐냐면 노동을 안 해서예요. 예전처럼 그렇게 농사일을 안 하기 때문입니다. 옛날에는 소들이 끌던 쟁기를 사람이 어깨로 끌던 시대가 있었어요. 경운기나 트랙터가 땅을 갈던 것을 다 손으로 매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럼 온몸이 다 부셔지도록 일을 하다 보니까 수명이 줄어든 거예요. 지금은 그만큼 노동을 안 하니까 생명이 연장된 거죠. 그런데 연장은 됐지만 운동량이 적어지다 보니 많은 질병들을 갖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편리함을 추구하다가 질병이 생겨 다시 불편함으로 나아가죠. 불편함은 곧 이제 아침 일찍 일어나서 운동을 한다든가 걷기를 한다든가 다양한 방편으로 스스로 불편함을 찾아갑니다. 왜? 건강해지기 위해서. 근데 우리는 마음은 원이로는 육신이 연약하여서 운동을 잘 못해요. 그럼 방편이 있죠. 그럼 다른 사람이 억지로라도 운동을 시키면 그때부터 이제 운동을 좀 합니다. 제가 이제 이 육체의 연습에 대한 이야기가 했는데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해요. 육체의 연습은 조그만 유익이 있지만 경건의 훈련은 금생과 내생에 큰 유익이 있다고 이야기하죠. 그럼 우리 성도님들이 편리함을 추구하다 보면 우리의 영적 생활마저도 병들게 되어져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날 많은 문명의 이기들이 이 교회 안에 들어왔고요. 예전보다 훨씬 편리하게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뭐 난방시설뿐만 아니라 수많은 혜택들이 이 교회에도 있는데요. 대표적인 것이 바로 우리 보고 있는 이 스크린과 프로젝트라는 거예요. 예전엔 다 성경책 찾았고 찬송가 찾고 했었습니다. 근데 새신자분들에게 편리함을 주고 불편함을 없애기 위해서 이런 기기들을 교회에서 이용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성도님들 안에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성경책을 안 가져와도 다 보여주니까 안 가져도 되나 보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가져와도 굳이 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다 보여주니까. 또 이렇게 성경책을 갖고 다니는 게 무거울 때도 있어요. 또 여성분들 핸드폰에 이걸 들고 다니면 굉장히 무거워요. 생각보다 성경책이 꽤 무거워요. 귀한 말씀이 담겨 있으니 무겁기도 하겠죠. 네. 그래서 이 무거운 것을 굳이 갖고 다닐 필요는 없으니 그러면 핸드폰에 성경 찬송 다 있으니까 핸드폰 하나 가지고 와서 하면 뭐 끝나는 거죠. 제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정죄하려고 하는 얘기는 아니에요. 찔리면 받으면 하나님이 하셨다고 생각하시고 저 뭐 이렇게 정죄하고 그런 목사는 아닙니다. 그런데 이렇게 편리함을 추구하다 보니까 우리의 삶에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말씀을 가까이 하기보다는 점점 말씀과 멀어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그 예전에는 그래도 좀 잘 찾았는데 계속 안 열어보고 안 찾다 보면 갈라디아서가 구약에 있는지 신약에 있는지도 잘 모르는 뭐 이런 현상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창세기가 뭐 그 앞에 있는지 요한계시록이 뒤에 있는지 이것도 막 헷갈리는 경우가 막 발생하게 되어지죠. 이걸 우리 성도님들에게 경건의 훈련을 하십시오라고 한다면 자발적으로 하면 좋겠지만 그게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아까 운동을 말씀드렸듯이 스스로 알아서 하면 좋겠지만 안 할 때에 그때 이 사람이 건강이 안 좋아지니까 당연히 옆에서 억지로라도 팔을 끌고 와서 조깅이라도 하자고 이렇게 가는 거죠. 그럼 우리 성도님들이 영적으로 건강해지지 않는데 담임 목사로서 그냥 놔두면 안 되겠죠. 억지로라도 뭔가 시켜야겠죠. 제가 그래서 결단을 내렸습니다. 내년에는 불편한 삶을 살기로 결정을 한 거죠. 이거 안 보여드리기로 결정했습니다. 예, 아 예, 이렇게 좋아하실 줄 몰랐습니다. 예.
잘한 선택이라는 갑자기 생각이 드는데요. 그래서 성경책이 없는 분들은 연말까지 빨리 구입해 주시길 바라고요. 그리고 새로 오신 분들이 성경을 잘 못 찾는 경우가 있어요. 사도신경은 성경책 맨 앞에 있습니다. 아주 친절하게. 그러니까 이거 피시면 되고요. 그리고 교동문이 어디 있는지 모르는 분들이 있어요. 교동문은 찬송가 맨 뒤에 보면 교동문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배 시간에 미리 오셔서 찬송과 성경 구절을 미리 찾는 이 습관이 있으시면 좋겠어요. 성경에 책갈피 끈이 있잖아요. 이 끈이 그냥 있는 게 아니에요. 이거 예배 때 이렇게 사용하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참된 자유는 언제 느끼는 거냐면 불편한 게 편리해지면 자유를 느끼는 게 아니고 불편함을 뛰어넘을 수 있는 능력이 있을 때 그때 참된 자유가 생기는 거예요. 성경책을 잘 못 찾고 찬송을 못 찾으니 자유롭게 하기 위해서 이걸 보여준다. 언제까지 이걸 의지하는 하겠습니까? 성경을 찾고 찬송을 찾는 게 불편하다면 잘 찾을 수 있는 능력이 생기면 그때 진정한 자유함을 얻게 되는 거죠. 고린도전서에 이런 말이 있어요. 하나님 나라는 말에 있지 않냐고 능력에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 나라의 특징이 두 가지로 집약한다면 자유와 평안이에요. 하나님 주신 선물이거든요. 이 하나님 나라에서 얻어지는 이 자유는요, 말을 아무리 백마디 해도 얻어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는 능력을 얻을 때에 이 상황, 이 땅에 있는 불편한 현실, 고난, 시련, 아픔들을 뛰어넘는 이 능력이 우리 안에 있게 되어지면 이것이 다 자유로워지는 거예요. 시련도 자유로워지고 고난도 자유로워지고 이 고난의 파도 위에서 이 모든 것을 바라볼 수 있는 하나님 나라를 소유한 자들, 우리 성도님들 그런 거 얻었으면 하는 마음이 제 안에 강하게 있습니다. 내년이 되면 예배의 큰 변화 세 가지가 있습니다. 미리 말씀을 드려야만 될 것 같아서 이런 설교를 미리 하는 거예요. 1월 첫째 주부터 바뀌거든요. 첫 번째는요, 4부 예배가 생깁니다. 지금 청년부들이 젊은이 예배로 4부를 드리고 있는데 청년부 예배를 따로 띄어서 2시에 중구동부실에서 예배를 드릴 거예요. 우리 청년들이 우리 그 성도님들을 배려하고 또 양보하는 마음으로 이 본당을 비워줬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4부 예배를 그곳에서 이제 드리게 될 겁니다. 지금 우리가 드리는 이 2부 예배는 사람이 너무 넘쳐서 1층 세미나실에서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카메라에 계신 분들, 예, 반갑습니다. 예, 1층 세미나실. 1층 세미나실에 계신 분들은 제 얼굴도 못 보고 그냥 가실 때가 많이 있어요. 예배라는 것은 한 공간에서 같이 눈을 마주치며 드리는 것이 정말 모범적인 예배라고 생각이 듭니다. 제 목표는 1층에 있는 세미나실의 예배 공간을 없애는 게 소망입니다. 이 본당에서 보조자까지 다 놓으면 앉을 수 있는 맥시멈이 280명이에요. 그러면 지난주에 3부 예배 때 300여 명이 왔는데 2, 30명은 늘 어딘가에 다른 곳에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 거죠. 이것을 좀 해결하기 위해서 4부 예배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2부 예배에 있는 분들이 3부 예배나 4부 예배로 이렇게 흘러가기를 바라고 있죠. 그래서 이 4부 예배 2시기 때문에 성도님들이 좀 부담되어지고 오후를 이게 다 이제 허비해야 되는 상황이 될 수도 있는데 또 익숙해지면 또 그것이 편리할 수도 있습니다. 토요일 날 늦게까지 뭔가 하다가 주일 날 늦게 일어나도 되는 이런 편리함이 있긴 한데요. 그래서 교구별로 4개월씩 4부 예배로 가는 것으로 정책을 세워봤습니다. 불만이 있어도 바뀌진 않습니다. 예, 아무리 저에게 전화하고 문자해서 어떻게 그런 정책을 피셨냐 해도 바뀌진 않습니다. 고민 많이 해서 정한 것입니다. 그래서 1, 2, 3, 4월 달에 1교구가 4부 예배를 섬겨주시겠습니다. 지금 여기 계신 1교구이신 분들, 자기가 어떤 교구인지도 모르는 이런 불상사가 있긴 한데 밖에 가시면 교구별로 사랑방 편성되어 있습니다. 꼭 기억해 주셔서 우리 노년부들께서는 그냥 여기 계세요. 예, 거기 가셔도 되는데 그냥 여기 하셔도 되고요. 다른 이제 노년부 외에 다른 분들은 뭐 여호사밭이나 특별히 봉사하시는 분들은 2부 예배를 섬겨도 4부 예배를 권장해 드립니다. 5월부터 8월까지는 2교구, 그리고 마지막 4달은 3교구가 담당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 4부 예배가 잘 정착이 되어지면 그때는 이런 것들 안 하겠습니다. 4부 예배의 장점을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4부 예배는 이 파워포인트로 다 보여줍니다. 성경도 보여주고 찬송도 다 보여줍니다. 예. 성경책이 없는 분들은 4부 예배로, 들고 오기 너무 무겁다 이런 분들은 4부 예배로 오시면 되겠습니다. 4부 예배는 찬양 예배로 드려질 것이고요.
1, 2, 3부는 전통 예배로 드려지게 되겠습니다. 두 번째 이제 변화라고 하면 이미 언급한 것처럼 1, 2, 3부는 찬송과 찬양을 보여드리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성경 찬송을 반드시 구비하시길 바라고요. 그리고 옆에 새신자들이 오면 좀 알려주시고 잘 모르면 물어보시고 이것이 이제 자기의 능력이 되어질 때까지 연습하시는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2019년에는 또 바뀌게 될지도 몰라요. 하지만 우리 성도님들이 적극적으로 동참해 주시고 성경과 가까이 하는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는 대중교통을 많이 이용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우리 주차장을 임대해서 쓰고 있는데 매해마다 계약을 갱신할 때마다 임대료를 계속 올리고 있어서 언제 여기가 폐쇄될지도 모르는 그런 그 위험성이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뭐 구입하면 좋긴 하겠지만 이게 뭐 활용도가 워낙에 낮아서 좀 애매한 공간이긴 합니다. 그리고 이미 다 포화 상태인 걸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요. 대중교통은 불편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대중교통이 익숙해지면 그것도 자유로워지겠죠. 제가 그 목발을 짚고 있는 동안 차를 운전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인천에 와서 대중교통을 잘 이용하지 않았는데 차를 운전을 못하니까 어쩔 수 없이 대중교통 이용하게 됐습니다. 근데 요즘 너무 좋더라고요. 이 어플리케이션에 이 버스가 언제 오는지 이걸 다 알려줘요. 그래서 딱 누르면 그 몇 시에 온다고 해서 미리 그 시간에 맞춰 나가면 그 어디든지 갈 수 있는 그런 편리함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성도님들 불편하지만 이것이 우리를 자유롭게 해준다는 사실을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어요. 무엇인가 선택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신 거죠. 하나님 우리를 로봇처럼 만들지 않았어요. 우리가 자발적으로 능동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뜻에 서기를 주님은 원하고 있죠. 에덴 동산에 만들었던 아담과 하와 역시 선악과 생명나무 사이에서 고민할 거 주님이 아셨죠. 근데 하나님의 마음은 뭐냐면 하나님의 뜻대로 선악과 먹지 않고 생명나무를 선택하는 걸 바라셨겠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 선악과를 따먹은 것에 대하여서 그 뒤에 대책까지도 마련하시면서 그들의 실수도 하나님께서 다 바꿔주시는 은혜를 베풀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기대하시는 바는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생명나무를 선택하는 거죠. 우리 성도님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십자가로 이 땅에 있는 모든 것들과 심지어 성경하는 율법까지도 우리로부터 자유케 해주신 놀라운 은혜를 경험한 자들입니다. 그렇지만 주님이 기대하는 바가 있어요. 에덴 동산의 아담과 하와처럼 우리에게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 말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선택하길 바라는 주님의 기대하는 마음이 있어요. 성경은 이야기해요. 너희들이 육체의 유익대로 이 자유함을 사용하게 되어지면 결국 어떻게 되냐면 서로 멸망하게 된다고 이야기해요. 이 세상이 그렇게 되어져요. 자기의 육신의 소욕을 따라 그 자유의지를 사용하면 결국 이 세상이 그렇게 망하게 돼요. 세상이 그렇게 되어져 있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된다고 이야기하셨어요. 그럼 우리는 우리 기독교인들은 이 자유의 큰 은혜를 입었는데 이것으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않고 우리가 불편함으로 스스로 선택하여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쪽이 무엇인지 그것을 선택하여 나가는 그래서 서로 살게 되는 나도 살고 내 지체들도 살아나게 되는 그런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은 편리함으로 끝없이 달려가고 있을 때에 이 편리함이 우리의 역습이 되어져 삶에 오히려 더 큰 불편함들로 부작용들로 나타나는 것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좁은 길로 가시밭길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는데 우린 그것이 싫어 더 편리함으로 더 안락함을 추구하는 우리의 연약함을 발견합니다. 하나님, 내년 한 해 삶은 불편해지지만 주의 능력으로 참된 자유를 맛보는 한 해 되길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소풍교회 가운데 불편함을 감수하고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성도님들 축복하여 주시며 내년 한해 우리의 능력이 성장되어져 하나님 나라의 참된 평안과 자유를 누리는 자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